안녕하십니까. 마린 드리엘입니다. 오늘은 밝고 능란한 부트 크리에이터 이하님의 팬미팅 현장이 왔는데요. 저와 함께 팬미팅 현장을 구경하시죠. 네, 여러분들처럼 이제 아직 크리에이터는 아니지만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다. 나도 미아가 되고 싶다. 뭐 예니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해서 마치 진짜 엔터테인먼트 사태처럼 교육을 시켜드리는 거예요. 미아님을 어떻게 처음 보시게 되신 거예요? 미아님의 어디 시간 보이신가요? BT 타임 그리고 뷰 티타임 그래가지고 저희가 원래 티타임은 좀 편하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티타임 하는 것처럼 사실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마련했고 저희가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마련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시고요. 오늘 농사하는데 오늘은 놀고 공부 열심히 하고 이렇게 열심히 살고 그래야지 다들 좋네. 처음 시작했을 때 두려움은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시작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메인인가 잠시 뒤로 가겠습니다. 고영님과의 연애 이야기 조금 우리 따뜻하게만 시작할까? 연기를 하고 있어. 심장이 빠스 빠스 탄수 이거는 그냥 일본 여자. 에이, 누나 아니겠죠? 제가 만들어내는 그런 영상들이다라는 태그를 받는 느낌으로 메이드리아가 되었습니다. 이거 제가 지었어요. 요거 아시죠? 네. 차에 이렇게 타먹는 거. 네, 네. 그만 뽑아주세요. 네요? 네. 뽑아주면 제가 아낄 겁니다. 어제 열심히 직접 다 패킹한 거고, 저희가 이제, 네. 저희가 이거 다 박스도 사고, 요거 글씨 있잖아요. 글씨도 직접 다 쓴 거예요. 이게 이제. 미아의 뷰티 타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호 신상 반짝반짝 골드 클러치가 들어있어요. 이건 골드 색상이고요. 언더에 포인트들이 아주 예쁜 색깔입니다. 기초 제품은 적게 받는 게 좋은가요? 많이 받는 게 좋은가요? 끝인 건가? 됐다. 시간 없으니 똑똑히 들어도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루 뒤에 난 그걸 놓치고 말았어. 일단 Q&A부터 궁금하신 점, 이번에는 미아의 뷰티 타임이니까 뷰티에 관한 질문 많이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관리를 저는 그 제품별로 분류를 많이 해놔요. 네, 지금 미아님 팬미팅이 시작한 지 3시간이 넘었는데 지금 팬분들이 미아님께 질문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팬분들이 얼마나 궁금한 게 많았으면 그렇게 많이 질문할까요? 근데 저는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먼저 나왔는데요. 미아님 채널 정말 재미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마린 TV 구독,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 친구들에게 공유도 잊지 마세요. 다음 주 만나요. 그럼 안녕. 잠깐만요. 오늘 미아님이 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선물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선물은 이렇게 화장품 다섯 종류하고 미아의 티백스를 받았습니다. 이 미아의 티박스 안에는 미아님이 방송에서
자신이 좋아한다고 했던 것들이 들어있는데요. 그럼 여기 안에 미아님이 좋아한다고 했던 티도 들어있겠네요. 그러면 이 티박스를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밀크티가 들어있습니다. 밀크티 종류가 아주 많은데 미아님은 이 밀크티를 좋아하시나 봅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에는 뭔가 라면 같은 게 들어있는데요. 이건 푸셔푸셔처럼 뭔가 과자 같은 라면인가 봅니다. 먹는, 그냥 먹는. 그리고 여기 티가 하나 더 있네요. 이렇게 티는 두 개 있고 과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과자와 사탕입니다. 이야, 아주 많은데요. 양이 엄청납니다. 이렇게 젤리도 있고 사탕도 있고, 야, 막대 사탕도 있네요. 이런 건 제가 엄청 어릴 때 먹어보고 몇 년 동안 안 먹은 건데,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안이가 정말 좋아하는 젤리입니다. 하리보 젤리. 야, 그리고 이 화장품은요, 틴트 세 가지 색깔과 이 비비크림, 치즈크림이 있는데요. 이 틴트는 입술에 바르면 정말 예쁠 것 같습니다. 색깔도 세 종류네요. 제가 나중에 이것들 갖고 막 장난치고 하는 거를 방송에 올려도 좋을 것 같는데요. 그럼 얼굴이 완전 엉망이 되겠죠? 네. 이러한 선물 외에도 많은 팬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주셨고, 샌드위치 도시락이 정말 맛있었어요. 저도 과일도 많이 먹고, 많이 준비해 주셔가지고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메이드 인 미아 채널 더 잘 되길 바랄게요.